오늘도 이력서를 돌리러 갑니다. 정확하게 온 지 일주일 정도가 됐고 이력서를 거의 한 40장은 돌린 것 같은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20장? 10장? 20장은 돌릴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잡이 쉽게 구해지지 않아서 조금 풀이 죽었어요. 제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다잡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짜잔! 저희 아파트예요. 어떻게 아파트 로비가 이렇게 박물관 같을 수 있죠? 너무 따뜻해. 오늘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조이예요. 아침에 한 두 군데 정도 이력서 돌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다시 또 이력서를 돌리러 나갑니다. 뭔가 하루 종일 이력서만 돌리니까 굉장히 일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끌어올라. 아니, 나 아침에 이력서 한 네다섯 군데 돌린 것 같아요. 어디를 갈 거냐면 오후에는 저희 집 앞을 이렇게 쭉 가면 여기 강이 있어요. 야라강이라고. 이 야라강을 넘어가면 조금 고급진 레스토랑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급진 레스토랑들을 위주로 가서 이력서를 돌려볼 생각입니다. 이 다리를, 저희 집 앞에 있는 이 다리를 건너서 가기만 하면은 이쪽에 쭉 다 레스토랑이라서 오늘은 저쪽 레스토랑에다가 한번 레주메를 넣어볼게요. 솔직히 정말 지치네요. 일주일 동안 레주메만 돌리고 다니니 이게 좀 정말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나 막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래요.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제는 비도 오고 구름도 많이 껴서 정말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보다시피 하늘이 아주 어썸입니다. 진짜 할 말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저번에 막 이력서 돌렸던 그 강 건너 레스토랑 막 쭈르르 있는 거기에 또 다른 레스토랑에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근데 내일 트라이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뭔가 이거 후기를 지금 당장 전하지 않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심장이 너무 발랑거려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무튼 가장 잘 보이고 눈에 튀는 레스토랑을 골라서 들어간 거였어요. 이력서 내고 자기를 막 셀링해 보라고 매니저가 지금 당장 그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막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난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를 막 주저리 진짜 생각하지도 못해서 정리도 잘 못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기 앉아서 계약서 아니고 막 뭐 설문조사지 같은 걸 주제장을 주면서 이걸 작성을 하래요. 거기에는 이제 내가 어디 사는지 이런 거 퍼스널 인포메이션부터 해가지고 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언제 일을 할 수 있는지 무슨 일을 지원하는지 부터 해갖고 뒤에는 진짜 이 뒤에가 더 답이 없었어. 뒤에는 다 서술형인데 왜 이 레스토랑에 지원을 하게 됐어? 이 레스토랑은 무슨 레스토랑이야? 네가 아는 인포메이션을 다 얘기해봐. 이런 거부터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왜 이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싶어? 이 포지션에서 일을 하려면 가장 임포턴트한 게 뭐야? 이런 거부터 진짜 너무 자세하게 한 10대까지의 서술형 질문을 풀고 제가 너무 심각하게 풀고 있으니까 거기 매니저가 와가지고 이거 시험 아니야 이러면서 나한테 이 레스토랑이 엄청 보다시피 크기 때문에 하루에도 정말 몇천 명이 오기도 한다. 진짜 바쁠 때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정말 이지한 잡은 아닐 거다. 너 언더 프레셔에 잘 버틸 수 있겠냐. 근데 제가 이력서에 언더 프레셔에 굉장히 일을 잘한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트라이얼을 시켜줄 테니까 트라이얼 언제 올 수 있니? 그래서 내가 당장 내일부터 오겠다 이랬어요. 좋아 이러면서 트라이얼을 내일부터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트라이얼 북을 줬어요. 여기에는 그 레스토랑에 관련된 설명이나 메뉴 그리고 그 테이블 플랜 같은 것도 다 적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달달달달 숙지해서 내일 오후 타임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내일 금요일이 엄청 바쁠 텐데 정말 걱정되네요. 그럼 저는 이 메뉴를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상 저의 두 번째 트라이얼 후기였습니다. 아니지, 아직 트라이얼 안 했어. 두 번째 면접 후기였습니다. 안녕. 저는 집에 오늘 일찍 들어왔고, 지금부터 좀 당장 내일부터 트라이얼을 가야 되니까 빡세게 이 매뉴얼들과 메뉴랑 그리고 이 사진들까지 다 외우도록 할게요. 안녕. 저는 지금 열심히 얼굴이 너무. 저는 지금 열심히 메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트레이닝 할 때도 이 메뉴를 다 외워야 될까요? 메뉴 이름들이 다 이탈리아어라서 입에 막촥 붙진 않아요. 마르게리타, 카프리치오사, 토스카나, 마리나라, 비엔네제, 카제타, 카제타, 카제타. 이탈리아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파르미지아나, 다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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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사치아, 살시치아, 살시치아, 프리아리엘리, 프리아리엘리, 과트로 포르마지, 그라디. 입에 전혀 안 붙어요. 스파게티 그래도 종류가 엄청 많진 않아서 링구이니 페스카로또 아니야 링구이니 페스카토르 그리고 그란키오 스파게티 알 그란키오 그다음에 뇨키 알 포모도로 뇨키 알 포모도로 일단 테이블은 다 외웠어요. 스트릿뷰로 가게 안까지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맵 스트릿뷰로 테이블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웠어요. 근데 진짜 테이블만 60개가 넘어요. 테이블이 근데 5인용도 있고, 10인용도 있고, 12인용도 있고, 엄청 바쁜 레스토랑이라고 인터뷰 볼 때도 엄청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뭔가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르고, 좀 빠릿빠릿한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아마 좀 많이 볼것 같아요. 언더프레셔 강하냐고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인터뷰 볼 때.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솔직히 말해서. 언더프레셔 강해라고 말해도 지금 당장 못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마침 트라이얼 가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엄청 바쁘고 완전 매드 크레이지한 날이기 때문에 진짜 걱정되지만 그래도 가서 한번 내가 할수 있다 이거를 최대한 보여주고 웬만한 건싹다 익히고 갈 생각이고 할수 있는 한 최대로 열심히 하고 내일 오겠습니다. 잘 하고 올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